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새로 추가되면서 불과 5일 사이에 70명 넘게 확진자가 쏟아진 겁니다. 갑작스런 확진자 증가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차단을 못하면 그 광범위한 확산이 N차 감염이 우려가 된다 그러면 저는 지금 강릉의 한 해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12월 31일, 2020년의 마지막 날이죠. 내일이면 새해가 되는데 매년 이맘때면 전국에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이곳 강릉을 찾아 첫 일출을 보곤 합니다. 그래서인지 강릉시에서는 오지 말아달라 이렇게 호소문을 내기도 했는데요. 과연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지켰을까요? 또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이 맛집이나 관광지는 또 어떨까요? 제가 직접 현장을 다니면서 이곳 상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새해를 앞두고 강릉시가 비상에 걸렸다. 해변을 통제하고 해돋이 명소를 폐쇄하고 오지 말라 호소를 해도 수많은 인파가 강릉으로 몰려오진 않을까 걱정이 태산인데. 인원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오니 관광객분들께서는. 과연 사람들은 거리 두기를 실천하며 가족과 함께 연말을 보냈을지 현장 스케치에 나서본다. 이곳은 해돋이 명소로 유명한 경포해변입니다. 오늘은 12월 31일, 낮 12시 정도 됐는데요. 평소라면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오겠지만 오늘은 강릉시에서 통제를 해서인 탓인지 아직까지 사람이 많이 보이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특별 방역을 위해 강릉 지역의 모든 해변을 통제한 상황. 평소라면 발 디딜 틈 없던 해변가엔 관광객보단 붉은 띠와 함께 통제 요원의 모습이 눈에 띄는데 12월 31일부터 1월 1일까지 1,400여 명의 공무원이 경포, 정동진 등 주요 해변 및 출입구와 주차장에 투입됐다. 저는 지금 해변관리본부에 나와 있는데요.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강릉 전 해변을 폴리스 라인을 쳐서 통제를 했고요. 근데 넘어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통제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 시청 직원분들이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폴리스 라인을 넘어가신 분들이 적발됐을 경우에는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감염법 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빈 해변 위로 등장한 것은 바로 드론. 드론을 이용해 전면 통제 상황을 알리고 있었다. 이곳에서는 드론을 이용해서 관광객들을 통제하려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제가 직접 담당자들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어떤 걸 하고 계신 건가요? 해변에 무단으로 들어오는 그 관광객들을 위해서 이제 드론으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지금 혹시 이 무단으로 들어온 관광객들이 혹시 있었나요? 저희가 지금 4일 차고 있는데 4일 동안 한 400명의 그 관광객들이 들어왔습니다. 강릉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KTX. KTX의 상황은 과연 어떨까? 네, 저는 지금 강릉역에 나와 있습니다. 이 강릉으로 오는 KTX가 이미 오래전에 대부분 매진됐다고 하는데요. 지금 상황은 어떨까요? 연일 보도된 강릉행 KTX 매진 소식. 우려대로 승객 중에 관광객들도 많을지 도착하는 KTX를 지켜보는데 예상대로 많은 사람들이 열차를 빠져나오고 있었다. 커다란 캐리어의 젊은 일행들. 강릉역 내부로 들어와 봤습니다. 다행히 방역수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여전히 대부분의 열차표가 아주 오래전에 이미 매진됐다고 하니까 아직 방심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포항으로 향하는 KTX표는 매진됐고요. 강릉행표는 매진됐다가 다시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오지 말아달란 호소와 함께 해변 통제. 그리고 12월 31일 오후 3시부터 1월 1일 오후 3시까지 모든 식당 내 취식 금지라는 초강수에 반응한 걸까? 실시간 예약 취소 소식이 전해졌다. 네, 저는 지금 강릉의 유명한 맛집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평소라면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아 식사를 하기 위해 줄을 길게 설 텐데요. 지난 크리스마스에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과연 12월 31일인 오늘은 어떨지 지금부터 가보겠습니다. 아직까진 식당 영업이 가능한 점심시간. 하지만 평소와 다르게 줄을 선 모습은 보이질 않았다. 또 다른 맛집 골목은 어떨까? 강릉시 스태프로 인해서요. 오늘 오후 3시서부터는 안에서 음식을 못 먹게 해서 오늘 3시서부터 내일 오후
장사하는 입장에선 24시간 동안 포장과 배달만 가능한 이 상황이 야속한 상태. 허나 코로나 확산세를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임을 알기에 매출이 걱정돼도 모두들 따를 수밖에 없다. 네, 이 마트거리를 직접 한번 걸어다녀봤는데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이진 않았습니다. 정말 다행인데 아마 이 강릉시가 시행하는 규칙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3시부터 내일 오후 3시까지 이 모든 식당들이 테이크아웃만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보이진 않는데 또 다른 곳은 어떨지 지금 바로 가보겠습니다. 네, 초당 안쪽으로 들어와봤습니다. 역시 핫플레이스답게 차들이 왔다 갔다 하고 여전히 줄을 서 있는 모습은 볼 수 있었는데요. 지금부터 안쪽으로 한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젊은 층의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초당동. 소문난 맛집은 역시나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는데. 솔직히 저는 이렇게 사람이 많을 줄 몰랐어요. 네, 근데 물론 다들 이렇게 뭐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왔겠지만은 정말 좀 사실 여기서 저희도 오자마자 좀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오늘도 근데 왔으니까 또 먹고는 가야 되니까. 이곳은 강릉의 한 유명한 카페입니다. 이곳은 평소에 줄이 굉장히 길게 늘어설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인데요. 오늘도 역시나 줄이 있습니다. 좀 더 가까이 가서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게 길게 늘어선 자동차. 그리고 그 차를 타고 온 사람들까지. 맛있는 걸 찾는 거야 누가 뭐라 하겠냐만서도 때가 때이니만큼 걱정 어린 시선을 피할 순 없다. 그렇다면 안목 해변은 어떨까? 평일에도 주말에도 발 디딜 틈 없던 카페며 바닷가. 네, 이곳은 강릉의 대표 명소 중 하나인 안목 커피거리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곳곳에 관광객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의 통제를 막기 위해서 통제선이 길게 늘어서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성탄절이었던 지난주보다 더 확대해서 더 넓게 설치했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바닷가 안쪽으론 사람들의 출입이 없는 상황. 하지만 통제선 바깥으론 여전히 북적이는 사람들과 빽빽이 주차된 자동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 네, 오늘 강릉의 명소 곳곳을 돌아다녀 봤는데요. 과연 코로나는 언제쯤 종식될 수 있을까요? 모두가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노력하는 그런 의지가 있다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드디어 밝아온 2021년 새해 첫날. 모두의 희망을 품은 붉은 태양이 떠올랐다. 그런데 우려했던 일도 현실이 됐다. 통제선만 넘지 않으면 괜찮다고 여긴 걸까? 아니면 나 하나쯤은 상관없다 간과했을까? 혹시 코로나 종식을 염원하기 위해 일출을 보러 나선 것일까? 지금 우리의 모습은 과연 괜찮은 것일까?